실험은 우드락 절단기입니다. 먼저 준비물은 세총, 니크롬선, 스위치, 전선, 건전지 끼우개, 건전지, 양면 테이프, 우드락, 그리고 여러분은 가위와 투명 테이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과학실험 해볼까요? 일단은 선을 세총 구멍에다가 팽팽하게 연결해 주세요. 연결하고 스위치 전선 빨간색은 한쪽에다 걸고 스위치 빨간 선을 한쪽에다 또 겁니다. 검은색 선은 놔두세요. 그리고 요 양면 테이프를 긴 거 한 개, 짧은 거 한 개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한쪽을 떼서 요 건전지 끼우개에다가 붙이고 요 짧은 거는 스위치에다가 붙여주세요. 붙이고 세총에다가 요걸 떼고 요건 여기에다 붙이고 요것도 떼서 요것도 떼고 뒤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다음은 요 선을 뽑고 뽑고 요 선에다가 전선 두 개 연결해 주세요. 여기보단 여기 끝부분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끝부분에다가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그리고 투명 테이프로 고정해 주세요. 고정이고 고정하고 그럼 완성! 여기에다 건전지 끼우고 이제 하면 됩니다.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 요 우드락을 요 꽃 그림을 그려서 아무 그림이나 그려서 이걸로 잘라볼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지를 끼우고 키는 아 껐네. 아 요 찍 나온 부분이 킨 거예요. 이거는 제가 먼저 만들어 봤어요. 이걸로 일단은 끼우고 아, 안 내릴게 끼고 우와 되게 잘 잘린다. 이상한 냄새가. 이렇게 잘 잘리죠? 오늘 실험 어땠나요? 재밌죠?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